군광고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디 안젤리코를 대표하는 싱글 컷웨이 솔리드 바디 기타인 어틀레틱 모델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세이무어 던컨 험버커 픽업의 단단한 사운드로 전 세계 뮤지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플러스 가이드에서는 각 컬러별로 전 세계 50대만 생산된 리미티드 에디션 디럭스 어틀랜틱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네.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 안젤리코 디럭스 어틀랜틱 에리 던컨 스택 P90 픽업이 박혀있는 모델과 디럭스 어틀랜틱 에리 던컨 안티키티 레트로 스펙 픽업이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P90 픽업이 장착된 리미티드 에디션 어틀랜틱 모델과 던컨 안티키티 레트로 스펙 험버커 픽업이 장착된 어틀랜틱 모델이 다양한 사운드를 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DC랑 미니 DC 네. 컬러로 출시된 리미티드 에디션 네. 네. 저희가 리뷰를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P90 네. 하나는 레트로 스펙 안티키티가 박혀 있는데 컬러별로 50대씩만 생산이 된대요. 전 세계. 아, 그래요? 네, 전 세계 50대씩만 생산이 되기 때문에 희소성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 디 안젤리코가 이 할로우 바디를 워낙 잘 만드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독보적으로 또 이 솔리드 바디를 대표하는 이 어틀레틱 모델의 매력을 오늘 또 은총 씨 멋진 연주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험버커부터 네. 예, 사운드를 한번 오늘은...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익숙하신 사운드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이게 참 또 신기한 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깁슨을 다뤄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이 디 안젤리코의 어틀랜틱 모델이 싱글 컷웨이긴 하지만 바디 두께라든지 사이즈가 SG랑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죠? 같은 험버커 픽업이 장착되어 있는 솔리드 바디 기타인데도 사운드가 이렇게 다르다는 게 참 정말 다시 한번 느끼지만 신기한 것 같고요. 네. 디 안젤리코만의 또 이 특유의 사운드가 네. 잘 표현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은총 씨가 이렇게 어떻게 이제 매번 이렇게 찰떡 같은 MR을 찾아오시는지 참 그게 예, 좋습니다. 약간 또 이 뉴욕이 생각나는 이런 뉴욕의 이 워커홀릭들이 이제 막 길거리를 바삐 걸어 다니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지금 이 기타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사실 제일 기대돼요. 제가 P90 픽업을 정말 좋아하는데 어떤 사운드 날지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더 좋습니다. 이 험버커의 매력도 있지만 이 P90 픽업이 들려주는 이거는 이 매력적인 사운드. 간만에 좀 욕심나는 기타네요. 맞습니다. 이 일단은 1번 이 전 세계 컬러별로 50대만 한정 생산이 됐다라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가 되면서 뭔가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운드는 확 타협해버린 네. 다른 기타들과는 달리 네. 이 디안젤리코 특유의 그 독보적인 사운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 컬러 바리에이션으로 또 이렇게 매력을 높인 기타들이 아니었나. 은총 씨의 말대로 이 험버커 기타도 굉장히 매력이 있었지만 P90이 박혀있는 이 어틀레틱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멋진 사운드를 들려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한 그죠? 험버커 사운드인데 지금 이 기타는 제 개인적으로 좀 더 유니크한 좀 느낌이 좀 있어요. 뭐 그렇다고 뭐 대단하게 특이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근데 일단 디자인이 주는 이제 이쁨도 있고 이게 쳤을 때 이 픽업에서 주는 이 기분도 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근데 나는 아 뭐 피구공보다는 외관이 그래도 험버커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피구공도 픽업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이쁘다고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레스폴에 피구공 박혀 있으면은 깁슨에서도 이렇게 약간 인기가 없는 약간 비주류 모델처럼 비춰지는데 근데 저처럼 좋아하는 사람들도 환장하죠. 그렇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흰색이나 검은색 티셔츠처럼 어떤 옷에 받쳐 입어도 잘 어울리는 게 바로 이런 기타고 맞습니다. 약간 뭐 파스텔 톤이나 형광 톤 굉장히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좀 신경 써서 매치를 해야지만 독보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맞습니다. 피구공 기타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모로 둘 다 매력 있는 기타였고요. 이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희소성을 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주자들이 사운드뿐만 아니라 이 디자인에서 많은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디안젤리코 볼수록 매력적인 브랜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되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